썩었다는 가정하에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라내고 기둥을 새로 만들어야죠.
Thank you.
기둥 연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. 보통은 밑에 거를 많이 하죠. 위에 거는 엇거리 장부, 손바닥을 맞댄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장부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엇거리 장부는 옆에서 가해지는 횡력이 엄청 강합니다. 하중에 받는 힘도 강하지만 옆에서 가해지는 횡력에 매우 강합니다. 제 생각에는 최고의 장부인 것 같아요. 이 주먹장은 현장에서 문화재 수리할 때 많이 쓰죠. 쌍초골에서 주먹장을 두 개를 해서 끼우기도 합니다. 저는 하나로 했습니다. 두 개라면 힘을 더 잘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저는 한 개만 했습니다. 하나로 해도 튼튼합니다. 그리고 장부를 만들 때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공간이 있습니다. 부재와 만나는 부분, 안쪽에서 만나는 부분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미세하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촉이 크면은 바깥이 뜹니다. 이 촉이 딱 붙어가지고 크다 그러면은 바깥이 뜹니다. 바깥이. 그렇게 되면 가운데는 붙고 바깥이 뜨기 때문에 기뚱기뚱 놀 수가 있죠. 움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가운데 부분을 만나는 부분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바깥이 딱 붙습니다. 그래야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. 좌우로 흔들리지 않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운데 있는 촉들은 미세하게 작아야 됩니다. 약간 작아야죠. 이게 크면은 바깥이 뜹니다. 기본이죠.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